마가복음 12장 1절로 27절 포도원 농부 비유.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1절로 27절 포도원 농부 비유. 포도원 농부 비유는 앞장에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의문을 제기한 사건의 연장선입니다. 당시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포도원이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농부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종은 예언자들을, 상속받은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자체를 가리키며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핵심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소유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더라도 내가 가진 생각과 힘과 소유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이미 이 세상의 쾌락과 안락에 지배당해 순종할 마음이 사라지고 악한 마음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의 마음, 태도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참된 빛을 비추고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깨달아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